고2 영어 1 YBM 한 오늘은 2과 본문 해보자. 자, 제목은 The Evolution of the Camera. 에볼루션은 진화잖아, 발전 이런 건데 무엇의 진화? 카메라의 진화. 제목이 카메라의 진화야. 자, 카메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그런 이야기겠죠. 아, 처음부터 영화 이야기가 나오네. In the movie Argo. 그러니까 아르고라는 영화에서, 쌤 이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영화 소개 이런 데서 들은 적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어. 아르고라는 영화 속에서 A group of American embassy staff members 까지가 주어져. 누구냐 이 사람들. 한 무리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 이 직원들이, 대사관 직원이니까 외국에 있겠죠. 이란이었나 어디 중동 국가였는데 하여튼 그 거기에 있던 미국 그 대사관 직원들이 try 합니다. 영화 이야기라서 그냥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 try to는 노력하다, s다죠. 요거는 to를 썼을 때 그런 뜻이기 때문에 ing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ing 쓰면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자, 그들은 escape,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탈출하는데 from 어디에서부터? a foreign country, 한 외국에서, 뭐 이란이었나 하여튼 어디였다, 한 외국으로부터 지금 탈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before, 뭐 하기 전에 탈출을 해야 돼. The enemy finds them. 적군 알지? 적이 그들을 찾아내기 전에, 발각되면 끝이야, 잡혀. 그래서 적이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빨리 그 외국을 떠야 돼. 지금 탈출하려고 해. 자, to prevent the enemy from identifying them, 여기서 그거 나오네. prevent 목적어 from ing라는 그 구문, 우리가 아까 봤던 중요하다라고 배웠던 그 구문이 나옵니다. 목적어가 ing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쓰이는 저런 to 부정사들은 대부분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으로 하면 된다 그랬다.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목적으로. 자, 그럼 막기 위해 그랬는데 뭘 막아? 적이 identify 하는 걸. 그러니까 identify 못하도록. identify는 왜 신원을 확인하고 알아보고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알아보는 거, 그거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적들이 보고 쟤네들이 걔네들이네 이렇게 알아보면 안 되니까 그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댐은 누구겠니? 적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대사관 직원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 그들이 바로 직원들이죠. 그 대사관 직원들이 attempt, 시도를 해. 시도하다, attempt는 참고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to eliminate, 뭔 시도를 하니? 제거, 없앨 시도를 하는 거지. 뭘 없애요? All the photographs, 모든 사진들. 근데 inside embassy니까 그 대사관 내에 있는 모든 자기 얼굴 들어간 사진 다 없애야지. 나중에 쟤네들 대사관 직원들이네 이거 못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그 사진들을 없애려고 해요. Along with는 무엇과 더불어, 무엇과 함께야. 뭐와 더불어? All embassy documents와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그 대사관의 문서들과 더불어 다 파쇄를 하는 거야. 지금 도망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가끼리 뭐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뭔 일이 생겼겠지. 자, while they are hiding and waiting for rescue. while이니까 동안이죠. 뭐 하는 동안?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 구조를, rescue.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근데 그 적이 reassemble을 합니다. assemble에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맞춘다는 거야. 뭘? 그 torn pieces를, 우리 요거 찢다라는 tear의 pp죠. tear 말고, 이게 눈물 말고 tear이라고 발음하면 동사 찢다야, 찢어버리다. 그러니까 그거의 pp꼴이니까 얘는 찢어진 조각이겠네. 찢어진 그 사진 조각들, 그거를 막 다시 재조립을 하고 있어. 왜? 뭐 하려고? 목적의 또 to 부정사네.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중에 역시 목적이다. 뭘 알아내죠? Find out의 목적어는 이거야. What this KP is look like. What 주어 look like면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그렇게 해석하죠. 얘도 what 있고 끝에 like까지 붙여서 무엇같이 생겼니, 이 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말이니까. 아까 escape가 탈출하다는데 이 일을 달면 뭐가 돼? 우리 사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employee처럼. 그래, 탈출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찢어놓은 사진들을 다시 막 재조립을 하고 있어. 자, 이 직원들이, 대사관 직원들은 must leave, 떠나야만 합니다. 그 나라를. 그런데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의 사진들이, 그렇지, 다시 재조립이 되기 전에 빨리 떠나야 되겠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야.
이것도 leave 뒤에 for 없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그 나라를 떠나다다 for 붙이면 완전 다른 뜻 그 나라를 향해 떠나다 안 됩니다. for 쓰지 않도록 주의. 자, this story only makes sense. 뒤에서 얼핏 봤던 예문 기억나네. 자, 이것은 오로지 말이 됩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Because, 왜? 왜냐하면 이것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is은 뭘까? 여기서 is은 뭘까? 그것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 영화요. 그렇지. 아니면 앞에서 언급했던 this story 해도 되고요. 혹은 그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치? 그 영화. 아르고라는 그 영화. 혹은 요거. 자,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된다. 그럼 지금 나온 영화면 말도 안 되겠지. 지금은 뭐 온통 인터넷에 사방팔방 사진이 다 뿌려져 있을 거니까 몇 장 찢는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자, if a similar incident happened today, 만약에 이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it would have been possible. 그거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is은 가주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인데 그 앞에 뭐가 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죠. for 누구누구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죠.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치? 자, 그 대사관 직원들이 파괴하는 것은 그들의 사진을 그것도 in time이면 제때에 이 말이죠. 제 시간에 제때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지? 가정법 뭔가요? 시제? 가정법 시제 뭐 두 개밖에 더 있냐? 과거네. 그래서 얘는 표시해야 돼. 서술형 대비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다 라는 것도 좀 달아놓을게. 자, 우리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일단 공식은 알고 있지. 가정법 과거는 막 수학 공식처럼 if절 주절 이건 외워줘야 돼. if절에는 동사를 과거형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것 봐. happened 라고 그러네. 과거형을 썼어. 만약에 비동사라면 뭐라고 써야 될까? were만 써요. was 안 쓰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만약에 비동사를 여기다 쓴다면 우리가 그래서 if I were you 그러잖아. 만약에 내가 너라면 할 때. 자, 요렇게 if절 쓰고 그 다음 주절은 주어 뒤에 뭘 써? 조동사의 과거를 쓰죠. would, could 같은 거.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쵸? 가정법 과거 요 공식.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이 문장이 요 공식 그대로 따랐습니다. happened라고 여기는 if절에 동사 과거 썼고 주절에는 would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으로 be라고 썼으니까. 근데 우리 가정법 과거는 뭐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냐? 아닙니다. 이름은 가정법 과거지만 얘는 사실 언제 일에 대한 가정? 현재 일에 대한, 현재에 대한 가정이야. 그것도 반대로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오히려 또 그 반대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현재 시제처럼 합니다. 만약에 그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다면이잖아. 났었다면 아니죠. 과거에 일어났었다면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디스토리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 문장 표시하고요. 그 다음 문장도 하나만 더 표시해야 돼. There would be too many pictures. There 뒤에 비동사면 우리가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지. 근데 would be니까 있을 것이다 이 말인데 뭐가 있을 거라고? Too many pictures니까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래. 근데 그 사진들은 floating이라는 ing, 즉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미네. float는 이렇게 떠다니다죠. 그러니까 떠다니는 돼야 돼. 참고로 float는 뭐를 떠다니게 하다가 아니야. 뭐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자동사야. 그냥 지가 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pp로 쓰지 않도록 또 주의하자. ing냐 pp냐 하는 거는 진짜 어법에서는 완전 단골이잖아. 자, 그러면 떠다니는 사진들 그러는데 float around를 하는데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그치? 인터넷에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사진들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뭐 할 사진들이 그렇게 많다고? find하고 erase를 해야 할. 그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사실은 저기 앞에 있는 저 pictures를 역시 꾸며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이내 뭐뭐 할이라고 해석해서 찾아내서 지워야 할 그런 너무 많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둥둥 떠다니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야기면 불가능하다. 이 체에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문장도 표시해야 돼. 서술형 대비로. 저기서도 왜 would를 썼는 줄 알겠죠. 가정법 아까 여기에 걸려있던 would 같은 would 야 얘도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해서 얘도 would 하고 뒤에 동사 원형으로 be 쓴 거야. 자 그래서 these examples 이 예시가 아르고에 나온 이 예시가 point out 합니다. 지적하다죠. 지적합니다. 근데 뭘 지적해? 지적하다의 목적어는 이거야. How differently we handle photographs. 어떻게 다르게 또는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핸들을 하는지. 뭘 핸들해? 뭘 다뤄? 사진을요. 오늘날. 근데 우리가 다른 또는 다르게 또는 다르다라는 differ, different, differently 얘는 뭐랑 다르다 그럴 때 from을 써. 그럼 뭐랑 달라요? 뒤에 나오네. 얘가 약간 비교 대상 같은 거야. How we did in the past.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지와는 되게 다르대. 되게 중요한 거 보이냐? 이거 중요한 게 보여야 되는데. did가 중요해요. did가 왜 중요하지? 이거 일명 대동사. 어떤 동사를 대신 받는 걸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했다라는 거는 뭘 했다는 거니? 오 그렇지 handled photographs 그거 받아주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대했는지 다루었는지 이거랑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진을 다루는지 이게 얼마나 다른지 그걸 잘 보여준다는 거지. 자 다시 how differently 까지가 일단은 의 근데 그 와중에 또 different가 아니다. differently라는 부사인 것도 좀 주의를 할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다룹니다니까 다르게잖아. 그치? 다루다라는 동사 핸들을 그냥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부사 differently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사진을 다룹니다. 근데 옛날과는 좀 다르게 다룹니다잖아. 다른 아니야. 형용사가 지금 뒤에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래서 얘가 부사인 것도 포인트이고 그리고 비교 대상을 이제 from 뒤에 쓸 건데 그 뒤에도 역시 의주동으로 간접 의문문을 썼지만 특히 예요. 대동사 did요. 그럼 시험에선 대동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두 동사인데 이거를 비동사로 이렇게 쓱 내놔. 그럼 how we were in the past 이러면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뭐 그럴싸해 보이거든.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지 아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사진을 다루었는지야. 그렇기 때문에 요 did는 were 아니고 요거를 플러스라 그럴 수 있어. 그럼 넌 뭐라고 써야 돼? handle 쓰면 땡, handle do photographs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요 문장도 하이라이트 해야 돼. 어이구 3 막 연속으로 여기까지 이거 주요 문장. 자,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엄마야 어떡하노 3 combines 4인데 하나 더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at the center of 그러니까 일단 s로 시작을 했다는 건 임 주어가 아니라 장소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거지. 어디에서요? At the center of this change니까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이래.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은 위치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구인데 왜 부사구가 맨 앞에 있지? 원래는 보통 뒤에 쓰는데? 아 우리 이런 부사구를 문장 맨 앞에 쓰면 뒤에 어떤 일 벌어져? 도치구문이야. 그래서 지금 동사인 is가 먼저 나왔고 주어는 뭔데요? The ever-evolving technology. 얘가 주어야. 그래서 주어가 뒤에 나온 아우 도치구문이네. 이거 뭐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다. 다 중요한데 이거. 자 부사구 특히 위치나 장소 따위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 뒤에 오면 주어 동사 도치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is 먼저 썼다. 이런 거는 수일치로도 가끔 나올 수 있어. is 대신 are 내놓거나 이럴 수 있어. 주어는 technology 여기 보고 수 맞춰주면 돼. 자, 그럼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카메라에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 진화하다 evolve는 자동사거든. 그래서 얘는 ing꼴을 써서 진화하는 기술 이렇게 써야 돼. 얘를 진화된 발전된 이랍시고 이렇게 pp 쓰면 땡 타동사 아닙니다. 뭐를 진화시키다 아니고 보통 진화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여. 타동사로 쓰인 걸 내가 본 적이 있기는 해. 가끔은 그렇죠. 보통 때는 자동사라서 ing까지. 그래서 얘도 표시 안 할 수 없잖아. 그치?
와, 여기 완전 노다지인데 금광이 터졌다. 노랗게 노랗게 색칠을 다 하세요. 본문 1 끝났니? 이러면? 됐어. 본문 1까지만 할게, 오늘. 자, 카메라의 진화 이제 본문 2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어. 본문 2에 보니까 From the film camera to the digital camera.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그래, 말 그대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진화된 내용 봅시다. 자, before the digital camera was invented, 접속사 before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뒤에 문장을 이끌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카메라가 주어니까 발명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썼네. 디지털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We had a film camera. 우리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디카 나오기 전에는 필름 카메라 뭔 줄 아니? 직접 이렇게 필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그런 카메라였어. 자, it captured.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바로 방금 언급했던 그 필름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필름 카메라는 그래서 it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capture 했습니다. capture 하는 거 뭔지 알죠? 포착하는 거야. an image,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on a piece of film, a film, a piece 위에다가 즉 한 장의 필름 위에다가 그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근데 every time 나오네. Every time은 뒤에 문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접속사 같은 역할로 쓰였고요. Every time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지. 우리 whenever 같은 표현, 복합관계사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뭐뭐 할 때마다야. 이것도 일종의 접속사 같은 성질이라서 뒤에는 문장 이끌었어. We took a picture. 즉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게 뭐뭐를 할 때마다라는 every time 요거는 뭐 whenever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each time 같은 표현을 써도 같습니다. every 대신에 each를 넣어서 each time 해도 똑같은 뜻. 자, 그 다음 요거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 once가 지금 접속사로 쓰였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뭐를 하면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 근데 접속사인데 뒤에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used.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사 구문. 그래, 다 날리고 날리고 해서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once 뒤에 주어 일단 그것이 사용이 되면 이라는 뜻일 거야 아마. 그래서 주어는 the film이니까 it이라고 할게. 일단 it 과거형 그러면 was used. 원래 문장은 이랬겠지. Once it was used. 일단 그것이 사용이 되면. 여기서 그것은 주절의 주어와 같은 the film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가 날아갔고요. 동사가 빙 돼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PP꼴인 used만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 once가 접속사고 요거 분사 구문으로 썼는데 수동태 문장이었기 때문에 PP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이네. 요렇게. 자, 일단 그것이 사용이 되면 그러면 필름은 could not be erased or reused. 필름은 뭐 할 수 없었다고? 근데 얘도 수동태야. 그러니까 reuse 되거나 erase 되거나 reuse가 될 수가 없었다. 조동사 뒤에 이제 수동태를 쓸 때는 조동사 때문에 be를 원형으로 be라고 쓰죠. 그리고 pp or 해서 pp 두 개 지금 연결. 수동태에 쓰인 BPP에서의 요 PP 두 개 연결. 그래서 지워지거나 재사용이 될 수가 없었다. 필름은 한번 쓰면 끝이거든. 자, to take pictures. 요런 to 부정사면은 이제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용법이겠죠. to 부정사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이면 주어가 아니면 거의 100%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야. 하기 위해서라는. 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 photographer is needed. Not only a camera, but also film. Not only, but also 구문도 보이네. Photographers, 이거는 사진 찍는 사람이겠죠. 사진 찍는 사람들은 need, 필요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의 목적으로 이제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네. A뿐만 아니라 이제 B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ot only A에는 a camera, 그리고 but also B에는 film, 명사 두 개, 목적어 역할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도 필요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었어.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필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더니 콤마 찍고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네. 아, 그런데 그것 우리 요 보통 뭐 and it이라든지 그치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참고로 요 which가 가리키는 거 앞문장 아니고요. 앞문장 아니고 여기에는 film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film이야.
그런데 뒤에 봤더니 그런데 그 필름은 이라는 주어가 아니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they라고 주어가 따로 있어. 그럼 얘 무슨 격? 뭔 소리야. 관계대명사인데 동격이라니.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얘는 and it이라고 쓸 때 그 it을 어디다 쓰냐 하면 여기다 써야지. and 하고 they had to buy it. 요렇게. 여기 콤마 찍고 위치를 and it으로 쓸 수 있는데 대신에 and 하고 they had to buy it. buy 뒤에 목적어로 그 필름을 여기다 넣어야지. 됐죠? 아,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they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photographers 이거 가리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they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야만 했습니다. 뭐를? 필름을. every time 또 나오네.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거? 뭐뭐? 할 때마다야. 즉 they wanted to take another photograph. 그들이 또 다른 사진을 찍기 원할 때마다. 됐죠? every time은 아까 each time도 된다 그랬고요. whenever도 된다. 뭐뭐 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복합관계 부사 이런 거 no matter when 이렇게도 바꿀 수 있나요? 원래 whenever이면 no matter when 되는 거 아니야? whatever이면 막 no matter what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no matter 붙이고 when이나 what이나 뭐 그렇게 쓰는 그거는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할 아무리 뭐 언제라도 뭐뭐를 할 때라면 언제라도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no matter when 하지만 요거는 every time은 그냥 whenever 으로만 바꿉니다. 뭐 시험에 그게 나올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furthermore 이라고 또 덧붙인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taking a photograph 가 지금 주어네. 즉 여기 있는 taking 동명사가 주어다. 사진을 찍는 것은 require 필요로 했습니다. 뭘? knowledge와 skill과 practice를.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과 그리고 뭐 연습 이런 걸 필요로 했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필름 카메라일 때는 자, a photographer needed to learn.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은 need to는 그냥 해야 한다. have to랑 똑같죠. 뭐 해야 했다? learn, 배워야 했대. 근데 뭐를 배워야 했죠? how to decide를. 우리 how to는 땡땡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지. 자, 그러면 뭐 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decide, 결정하는 방법이요. 근데 뭘 결정해야 되죠? adequate한 composition, 이런 거를 정해야 된다라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뭐 구도. 근데 for the picture이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위한 그런 적절한 구도. 이런 거 결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to adjust the focal length and 하고 to. 지금 to 부정사들이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 보여? 요 병렬 구조 문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need 뒤에, 그러니까 need의 목적으로 to learn, 배워야 했고요. 잠깐만, 배우는 거야? to learn, to decide, 하는 방법이겠구나. 여기에 걸려있는 게 맞겠다. how to에 걸려있는 첫 번째, decide 하는 방법, 이거랑 또 adjust 하는 방법, and 그리고 set 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워야만 했습니다. 요렇게 병렬 구조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진을 위한 적절한 구도 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또 뭐 하는 방법? 이거 다 how에 걸려있는 to니까 다 방법 하면 되겠죠. adjust는 조정하는 건데 뭘 조절하는 거예요? focal length가 바로 그런 초점 거리. 옛날에 진짜 이렇게 막 거리까지 맞춰갖고 카메라, 수동 카메라 지금도 막 그렇게 맞추고 하죠. 그런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set the film and shuttle speed. 그러니까 필름과 셔틀 속도 같은 거 세팅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근데 before shooting, 뭐 하기 전에? shoot 하기 전에. 그러니까 shoot은 여기서 촬영하다, 사진을 찍다 하는 그 shoot인 거지. shoot 들어갑니다 하잖아. 자, 그렇게 슈팅하기 전에, 즉 찍기 전에 이런 필름과 그 셔터 스피드 같은 거, 셔터의 스피드 이런 것들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옛날에는 사진 찍으려면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사진을 찍었어. 아무나 못 찍었어. 자, it was important. 그거 중요했어요. 당연히 it은 가져오겠죠. 뭐가 중요했다? 진짜 좋아하는 여기 있다. to prepare. 자, 그래서 준비하는 거 중요했습니다. 근데 carefully, 그러니까 신중하게. If a person was going to take a good photograph. 그래서 만약에 뭐 한다면 조건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be going to 여기서는 할 예정이다. 그치? will의 뜻에 be going to야.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을 예정이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준비하는 거, 그것도 철저하게 carefully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했었다. 왜요? 또 because 절이 나오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요. because 왜냐하면 it was nearly impossible. 그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역시 또 가주어겠죠. 뭐가 불가능했다고? to change. 얘가 진주어.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뭘 바꿔요? anything. 그 어떤 것이든. 근데 once the photograph had been taken. 여기 또 once라는 접속사 절이 또 있어. 일단 뭐 하면이잖아. once는 그지? 접속사로 일단 뭐 하면? 일단 그 사진이 take 되면. 자, 요거 시제도 좀 봐야 되고 태도 봐야 돼. had pp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썼고 근데 또 bpp라는 수동까지 합쳐서 얘는 과거 완료 시제의 수동태 꼴인 거야. had been taken, 찍혔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 사진이 한번 찍히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라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사진 만약에 찍으려면은 정말 carefully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하네 진짜 그랬었다. 자, 그 다음에 The digital camera has changed all that. 아,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바꾸었대. 이 모든 것을 위에서 언급했던 필름 카메라였을 때의 이 모든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가 바꿨대. 변화시켰습니다. So, since today's digital cameras store photograph in the form of digital images.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요 since는 이래로는 아니다. 그치. 때문에라는 since겠다. 왜냐하면 이래로라는 since면 그 since절 안에 일단 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얘는 현재야. store. 그래서 얘는 because의 뜻이구나. 때문에야. 자, 그럼 오늘날의 디지털 카메라가 store 하기 때문에 store 동사로 저장하다죠. 사진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무슨 형태로 in the form of는 어떤 형태로죠.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그래. 디지털 이미지의 형태로 사진들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no film is needed. 필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가 앞에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이죠. 그래서 부정문이고 필름이 주어니까 is needed라고 얘 수동태 써야 돼. 그래, 필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n other words, 뭐야?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말을 나 단어 바꿔서 다시 말해볼게. 이런 뜻이죠. 자, 즉 다시 말해서 taking pictures with a digital camera is practically free. 주어는 뭐다 지금? taking이라는 동명사 얘가 주어죠. 사진 찍는 것. 자, 그런데 with 무엇으로 사진 찍는 거? 디카로 사진 찍는 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은 어떻다고요? practically free. 일단 여기서 free는 그 무료라는 공짜라는 free일 거고 앞에 있는 practically 해버리면 얘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 연습하다라는 practice 우리가 알고 있고 practical 그래서 그거 실질적인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로 쓰이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사로 거의 무료야. 돈이 안 든다고요. 자,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네. 자, 연결어들은 꼭 표시를 하자. 자, 그 결과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taking 현재 진행이네. 지금 take를 하고 있어요. far more photograph 그러니까 take photograph가 사진 찍다는데 far more 붙었어. 그 more photographs는 더 많은 사진들인데 그 앞에 붙은 far이니까 당연히 요거는 훨씬이란 뜻으로 지금 비교급 더 많은을 꾸미죠.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가 much이나 still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알죠. even a lot 같은 요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을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이라는 말이 나와서 뒤에는 또 비교 대상 then이 있어. 뭐보다요? They would ever have before. 그들이 이전에 그렇게 했었던 것보다야. 그러니까 여기 have를 왜 썼냐면 가졌다는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have taken 이라고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찍었다 혹은 찍어왔다 하는 have pp. 그래서 그냥 have까지만 쓴 거고 우리 그런 거를 그냥 대동사라고 하지. 조동사가 있으면 그 조동사까지만 써버리는 거지. 일반 동사를 대동사로 쓸 때는 우리가 두 동사를 쓰고 그러잖아.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찍었던 것보다 그래서 요 have 뒤에는 사실은 PP꼴인 taken 생략 그러니까 taken photographs 그 말일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었던 그것보다 그거랑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자, 그래서 과거 이야기합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넘어갔니 페이지? 64쪽? 자, 과거에 when a family took a trip to the countryside for the weekend 뭐 했을 때죠? when이니까 때야 한 가족이 took a trip 여행 갔을 때 근데 to 어디로? countryside로 countryside 뭐 교외 뭐 시골 같은데 for the weekend니까 뭐 주말에 주말에 교외로 이렇게 놀러를 갔을 때 they might have taken 10 to 20 photographs 반가운 게 나왔네요 요거 뭐더라? might have pp 뜻 기억나니? might 대신에 may 써도 뜻은 똑같다 May have PP? Might have PP? 잘했어. 그치. 약한 추측의 may나 might인데 대신 과거 일에 대한 추측. 그러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거였어. 과거 일에 대한 추측. 우리가 May have PP도 그렇고 Must have PP도 과거 일에 대한 강한 추측이잖아.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도 과거 일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 했을 리가 없다. 이러죠. 그 추측의 삼총사, 그 조동사들 걔들 뒤에 have PP를 쓰니까 다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의 뜻. 자, 그러면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 과거에는 그래서 한 가족이 놀러를 가면 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today, 오늘날 many families will take 100 to 200 pictures. 지금은 어때? 많은 가족들이 찍을 겁니다. 100장에서 한 200장 정도의 사진을 during the same countryside trip. 그 똑같은 교회 그 여행 동안에 말이지. 자, 여기서는 동안에라고 during 썼다. 전치사 during 썼죠. 왜냐하면 뒤에 명사 왔거든. 똑같은 countryside 여행이라는 명사가 와서. 그래서 요거는 while 쓰면 안 되겠죠. 자, when they return home,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they can choose. 그들은 고를 수 있죠. 뭘? The shot. 그 shot들을 고를 수 있어. 무슨 shot이요?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겠지. They want to keep. 그들이 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샷들, 그런 샷들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scard the rest, 나머지는 버릴 수가 있죠. 요거 관로 잘 쳐줘야 돼. 끝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and가 지금 연결하는 거는 이 문장의 동사, they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야. 그렇지. choose와 discard야. 해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둘 다 그래서 요 캔에 걸려있는 원형 요거 두 개 연결 자 그래서 자신들이 킵하기를 원하는 즉 보관하기를 원하는 샷들을 고르고 그리고 the rest는 나머지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막 찍잖아 옛날에는 필름 귀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한 장 탁 찍으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본문 3이야? 자, 본문 3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계속 가볼게. The discarded pictures. 그 버려진 사진들은 64쪽 계속 밑에 봅니다. 요거는 PP를 써서 버려지는 이야 수동의 의미로 요 사진들 꾸미죠. 자, 그 버려지는 사진들은 근데 cost 합니다. 동사로 cost가 원래 비용 얼마 들다 이런 뜻인데 뒤에 보니까 them이 있고 nothing이 있고 지금 목적어가 두 개인 게 보여야 될 텐데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나 가지는 걸 우리는 사형식 동사라고 하지 cost도 사형식 동사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이고 얘가 직접 목적어라는 건데 뜻은 이래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요만큼의 비용 들게 하다 라는 뜻이야 cost가 자 그러면 다시 주어는 버려진 사진이야 버려진 사진들이 그들에게 nothing이라는 비용 들게 한단다 nothing의 비용이 들면은 뭐야? 비용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렇잖아. 그거 버린다고 아우 필름값 아까운데 이럴 일이 없잖아. 그지?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그거 지운다고 우리가 돈이 날아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사형식인 거 좀 주의를 해야 돼서 이 문장도 서술형 대비로 네가 영작할 수 있어야겠다. 포인트는 discarded라는 PP가 picture 꾸미는 거 그리고 cost가 사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가지는 거. 근데 뒤에 보니까 except 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도 있어. 뭐 이외에 이 말인데 뭘 제외하고는요? Perhaps a little time
아마도 한 약간의 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너한테 그 어떤 비용도 들게 하지 않는다. 뭐 지우고 고르고 하는데 약간의 시간 정도는 들겠지. 자, 그래서 이 문장도 서술형 대비로 문장 통으로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결어 나오니까 이것도 표시를 할게. 자, 게다가 The digital camera has made it astonishingly easy to take photographs by making all the shooting processes automatic. 아, 이 문장 중요한데. 왕별 쳐야 되는데. 중요한 게왜 이렇게 많지? 자, 일단 해석 한번 해볼게. 아,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has made. 일단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만들었대. 근데 그거를 만들었다 이러는데 저기 뒤에 easy가 보여야 된다. 목적어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또 쓰였네. 얘는 정체가 뭘까요? easy가 어떤 명사 안 꾸미고 있잖아. 그렇지. 형용사가 명사를 안 꾸미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면 걔는 100% 보어야, 보어. 그러니까 목적어보다 뒤에 있는 보어니까 목보. 그럼 우린 일단 아, 얘가 그러면 오형식 동사구나, 지금. 그래서 목적어로 it을 썼고 여기 있는 easy 이 형용사가 바로 목보구나. 근데 잠깐, 목적어인 it은 뭔데요? 맞아, 얘 가짜 목적어야. 그러니까 딱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을 썼고 목보는 easy이고, 아 그러면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 그뒤 나오네. 그렇지. To take 얘가 진목이야. 그래서 표시를 해야죠. 그럼 일단 해석해 볼게.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 찍는 것을 쉽도록 만들었대. 그러니까 쉽게 되게 했다는 뜻인 거야. 사진 찍는 걸 쉽게 만들었다. 쉽게 되도록 했다라는 거고. 이 앞에서 이제 목보 역할은 당연히 형용사가 해야 되니까 easy고요. 이거를 easily 같은 걸로 내놓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근데 그걸 꾸며주는 astonishingly 하는 얘는 당연히 부사를 써야지. 형용사 꾸미니까 얘는 부사죠. 얘를 그냥 ly를 빼버리면 오히려 땡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 가짜 목적어는 이시 할수 있더라. 이거 오답 낼때 여기다 that 넣어놓습니다. 그럼 우리 찾아야 돼. that 아니죠. 가 목적어는 이시 할 것이고, 요거 easily 하면 땡. 그리고 목보, 그러니까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 얘도 어떻게 내냐면 틀리게 내려면 원형을 내놔. 아, 그냥 take 이렇게 쓴다니까? 그러면 땡.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자, 그러면 사진 찍는 거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만들었어요. 방법도 나옵니다. by ing로 얘기를 해주네. 뭐 함으로써? by making. 만들므로써 이랬는데 다시 한번 이 make가 역시 오형식의 make야. 그러다 보니까 all the shooting processes라는 목적어 뒤에 이것 봐. 목보로 역시 형용사 automatic 했잖아. 이게 뭐야? 자동화된, 그지? 자동적인이라는 그 형용사야. 자동적인. 그래서 요것도 형용사 쓴 것까지. 어떤 포인트들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안할수 없어. 표시 촥 해서, 중요한 서술형 대비 문장 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people, 주어가 people인데 바로 who 나오니까 우리 괄호 쳐서 어떤 사람들인지 관계대명사절 봅시다. 얘 주관대구나.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관대 뒤에 동사 쓸때 우리 요거는 수는 좀 봐줘야 되니까 이거 knows 하면 안 되겠죠? 선행사인, 요 who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people, 복수니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Who know next to? Nothing about photography. 괄호는 여기까지 쳐줘야 되겠네. 이게 어떤 사람이지? Next to가 원래 옆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옆이 아닐걸. 무슨 뜻? 원래는 뭐뭐의 옆에인데 nothing 옆에가 뭐냐? nothing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바로 옆에니까 거의라는 그런 뜻이야. Next to가 거의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almost로 바꿔 쓸수 있겠네. 거의니까. 자, 그러면 거의 nothing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맞니? Who know next to nothing? Who know almost nothing? 이 말은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근데 뭐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Photography라고 쓰면은 이거, 그러니까 사진술, 사진 찍기, 사진 기술,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그냥 사진 해도 돼.
그러니까 포토그래프 하면 그 사진 찍어서 나온 정말 그 사진인 거고 이미지가 보이는 사진인 거고 포토그래피 하면 그런 사진술, 사진 찍기 기술 뭐 이런 거거든. 자 그러면 사진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can still produce. 이 사람들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뭘? High quality의 그런 사진들을. 지금은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 수동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일 때는 안 됐잖아. 기술 막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거리 조절하고 다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야. 자, the transition. Transition 전환 이거죠. 바뀌는 거. 자, 그런데 from A to B네. A에서 B로의 전환이야. 그 A는 the film camera, 그리고 2D에 있는 B는 the digital camera.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그 전환이 주어야. 그래서 전환이라는 요 단어가 주어라서 저기 뒤에 동사는 단수형 has다. 자, has changed. 바꾸었대요. 뭐를? Our idea. 우리의 생각을 바꿨어. 근데 about. 무엇에 관한 생각? What to take pictures of. 에 관한 생각.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네. What to take. 해석 어떻게 하냐? Take pictures of가 땡땡의 사진을 찍다잖아. 즉 무엇의 사진을 찍어야 할지. 우리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는 should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 걸로. 즉 해야 할지. 무엇의 사진을 찍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 절로 풀었을 때 어떻게 하더라? 우리의 아이디어 바꿨으니까 주어는 우리라고 하면 되겠고 should를 넣어서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What we should take pictures of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여기 뒤에 of까지 쓴 거를 좀 주의해야 돼. of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take pictures of 땡땡 해야지 그 땡땡의 사진을 찍다. 그 땡땡 대신에 이제 의문사 what이 간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what을 빼줬어도 여기 of까지 붙어 있어야지 땡땡의 사진을 찍다죠. 됐니? 그러니까 무엇을 찍을지 이러면 그냥 what to take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pictures가 있었기 때문에 of를 달아줘야 what하고 이렇게 상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또 바꿔놨다 그러고 요 문장도 요거는 서술형 대비로 좀 볼게. 일단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들어갔고 from A to B 구문에다가 전환이라는 요 주어 때문에 요거 단수형 has pp 쓴 거 등등등 마지막에 of 붙인 것까지 해서 요것도 조금 볼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요것도 표시. 자, when photographers used film in the past. 자, 뭐 했을 때?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필름을 사용했을 때, 과거에 필름을 사용했을 때 each photo cost money. 그 각각의 사진은 돈이 들었어요. 비용이 들다 cost 지금은 목적어 하나만 가졌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좀 보이는데요. 일단 each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단수다. 그래서 each 뒤에는 꼭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 주의. 그래서 이거 photos 하면 땡입니다. 그거 좀 주의할게. 이거 photo 단수로 쓴 거. 그 다음 cost 뭐야 s 안 붙였어? 단수형이면 원래 s 붙이는데 왜 없지 s가? 안 그래? 원래 each photo가 주어면 단수 취급해서 그 뒤에 동사도 단수형 써야 되는데 왜 s를 안 붙였을까요? 아니야 얘가 주어잖아. 왼절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왼절이고 each photo가 지금 주어인데 각각의 사진이 주어잖아. 근데 왜 s 안 붙였지? 시제 뭐야 시제? 아 과거라서요. 과거라서요. 그래서 얘는 coast의 과거 coast야. 3단 변화 똑같은 거 알지? 그래서 얘 과거 동사다. S 쓱 붙여놓으면 너 틀린 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요것도 요런 포인트들 좀 봐줬어야 돼. 왼절 봐봐. 과거잖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왼절이 과거니까 주절도 과거여야지. 자, 따라서 나옵니다. Thus, 따라서 People took pictures mostly on special occasions.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mostly는 무슨 뜻인가요? 주로, 대개 이런 뜻이지. almost냐? 아닙니다. almost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얘는 주로, 대개 해서 오히려 뭐랑 똑같냐? mainly 같은 이런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로 special occasions에서 찍었대. 특별한 occasion은 경우, 행사, 시간, 뭐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특별한 행사. 뒤에 예시 나와. such as가 for example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이거지. 구체적으로 결혼식, 뭐 졸업식,
또는 여행 그랬는데 이것도 to 어디로의 여행, exotic한 장소, exotic한 게 이국적인. 그래 진짜 어디 제주도라도 막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찍지, 동네 마실라 하고 그냥 동네 카페 가고 이럴 때 옛날에는 카메라 들고 아무도 안 찍었지. 자 now, 자 지금 이제 we can take pictures of anything we want.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anything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의 사진도 우린 다 찍을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목관대 대시 생략이 됐겠죠. 자 그러더니 whenever 나왔어. 언제요? whenever we want. 우리가 원할 때라면 언제든지 간에. 됐어? 자 여기서 whenever 뭐뭐 할 때라면 언제든지 하는 복합관계에서 whenever도 나왔다. 요거는 지금 양보의 부사절 같은 거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얘를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en이라고 써도 돼. 뭐뭐 할 때라면 언제든지 상관없이 라는 뜻이거든. 자, no one thinks that. no one이 주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부정. 그러니까 아무도 대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요거 think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절이니까 요 대신 생략 가능하겠죠. 대절의 주어는 taking a picture of a tonight's dinner, a lovely pet, or a book you like. 와우. 여기까지가 대절 안에 주어야. 그러니까 물론 주어가 되는 단어는 taking, 찍는 것은 얘가 주어. 그러니까 동사가 is야. 이것도 잘 봐야 되겠다, 그지? 주어는, 그러니까 대절 안에 주어 말하는 거다. 대절 안에 주어는 taking, 찍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동사는 is요. 근데 앞에 like도 있는데요. 이건 뭐지? you like는 짧지만 그냥 관계 대명사 절이야. 얘 앞에 있는 그렇지, 책 꾸며줄 뿐이야. 즉, 네가 좋아하는 책,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대절 안에 주어 다시 해석해 볼게. 오늘 밤 저녁 식사, 아니면 뭐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책,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 주어죠, 대절에. 사진을 찍는 것은 is strange, 이상하거나 혹은 a waste of money, 돈의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No one think. 됐어? 아무도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o one 같은 거 주어일 때 no one이든 someone이든 everyone이든 우리 이런 거 다 단수야. 그래서 이것도 thinks 단수 썼다. 아무도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 문장도 그래서 표시합시다. 서술형 대비로 no one 전체 부정, think 뒤에 대절 안에 주어는 taking이라는 동명사, 그 picture of에 걸려있는 전치사 of에 이제 목적어가 조금 길어서 이러이러했으나 대절 안에 주어는 is. 그래서 요거 대절 안에 주어 동사 수 맞추는 거라든지 요런 포인트들. 자 이제 본문 3으로 갑니다. 표시할 거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화는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막 찍는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찍든 책을 찍든 강아지를 찍든 아무거나 막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본문 3인데요. 잘못됐네. 본문 4 아니고 3이야. 자, 본문 3에서의 이제 소제목은 The Smartphone and Citizen Journalism.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바뀌네요. 스마트폰과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소제목이야. 자, by ING 나왔네. By integrating the mobile phone and the camera. 자, integrate를 함으로써 integrate는 결합하다, 합치는 거지. 통합시키다 이런 뜻인데 뭐를 결합을 시켰지? 모바일 폰, 휴대폰, 그리고 카메라. 그렇잖아. 지금 이제 휴대폰에 다 카메라가 달려있죠. 스마트폰이니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단다. 제 어릴 때 처음 휴대폰 샀을 때는 카메라가 어딨어. 문자도 정말 몇 개 못 쓰고 이랬거든. 자, 그래서 이 모바일폰과 카메라를 이렇게 결합을 시킴으로써 The smartphone has further transformed. 스마트폰이 transform 했어요. 요거 현재 완료 시제야. has가 동사가 아니라 have, pp라는 현재 완료. 그러니까 변형시켰다, 즉 바꿨다 이 말이잖아. further 붙으면 더욱 이러면 되지. far의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더 바꿔놨대. 더욱 바꿔놨어. 뭘요? the way를 바꿨대. way는 방식인데. 근데 무슨 방식? We use and think about photography 하는 방식. 즉 우리가
사진을 사용하고 또 사진에 관해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바꿔놨다는 거지. 여기에 생략된 건 뭔데요? How 맞아. 또는 아, which는 안 되지. 그냥 which 하면 그건 관계 대명사잖아. How라는 관계 부사를 대신하려면 걔도 전치사 더하기 which를 해야 되지 않겠어? In which, 그렇지. 왜냐면 어떤 방법으로 그럴 때 우리 in the way 하니까. 그래, 뒷문장이고 관계 부사절이야. 우리는 사진을 사용하고요. 사진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In the way잖아. 그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부사. 물론 how는 쓰면 안 되죠. 앞에 the way가 있으니까 how는 쓰지는 못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in which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어. that 써도 돼. that은 뭐 관계 부사들도 that으로는 대신 쓸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완전 바꿔놨대. 됐어? 우리가 사진을 이용하고 사진 촬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를 완전 바꿔놨대. 자, nowadays, 요즘에 whenever 또 나왔어. 뭐뭐 할 때마다, 여기서는 whenever 그냥 때를 나타냅니다. 뭐뭐 할 때마다인데 we want to take a picture. 즉, 우리가 사진을 찍기를 원할 때마다. 그 원할 때라면 언제든지 간에 해도 되네. Our camera is already in our hand. 우리의 카메라는 이미 어디 있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In our smartphone, 즉 우리 스마트폰 속에 카메라가 이미 있잖아. 집에서 카메라를 따로 들고 올 필요가 없지요. 자, the smartphone has also made it easier. 네가 딱 봐도 이 문장 중요한 거 냄새가 나죠. 넘어가. 자, 스마트폰은 또한 메이드를 했어. 그거를. 근데 easier. 이제 이거 뭐야? 요 is은? 가목적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make도 5형식의 make이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easier 하는 형용사 얘가 목보라는 거네. 형용사로 써야 되고 지금은 비교급으로 썼네. easier. 그러니까 more easily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당연히 진목적어겠네. 자, 그러면 해석. 스마트폰은 또한 쉐어하는 것을 더 쉽게 되도록 만들었대. 그지? 공유하는 것을. 무엇을 공유하죠? Our photographs. 우리의 사진을 공유해. 근데 with 누구랑? Others랑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더욱 쉬워지도록, 더 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Since smartphone come with a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and social networking apps. 이기 때문에. 요건 이유를 나타내는 since. because의 뜻이죠. 뭐 때문에? 스마트폰이 come with. 자, wireless internet connection이니까 wire는 선이잖아. 그럼 wireless면 무선이야. 즉, 무선 인터넷 연결, 그리고 또 social networking app. 이런 거와 함께 나오니까, 즉, 이런 게 딸려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됐어? 스마트폰은 이런 이런 것과 함께 나오잖아요. 즉 이런 게 스마트폰에 딸려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사진을 공유하는 게 더 쉬워졌다는 거지. 스마트폰이 그걸 더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표시가 없지만 너는 표시를 해라. 가목적어 나오고 목보 나오고 진목적어 나오고 이런 거 선생님들 좋아하셔.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쭉 할게. 자, these features of the smartphone. 요거는 수일치 꼭 봐야 돼. 왜냐하면 스마트폰인데 뒤에 has가 아니고 have거든. 왜요? 주어는 뭐니까? 그렇지, these features가 주어니까 복수. 그래서 뒤에 have 쓴 거. 요거는 수일치 때문에 표시를 좀 할게. 자, 그러면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은 have resulted in. 현재 완료 시제 썼고 result in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나타. 뒤에 그러니까 결과를 초래하다 해서 그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result in은 from이랑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result from은 완전 반대의 뜻이지. 주어가 땡땡으로부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오히려 결과고 from 뒤에가 원인이 돼버려. 반대입니다. result in은 그 뒤에 결과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똑같은 표현으로는 result in이나 cause 같은 거 써도 되잖아. 야기했어요. 그치? 아니면 lead to. 걔도 result in처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결과를 나왔다고요? New picture taking habits. 새로운 사진 찍기 습관. 새로운 사진 촬영 습관. 요런 결과를 나왔대.
자, 그러더니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was difficult and not often done in the past. 자, 주어는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야. 뭐 하는 거지 이게? oneself는 이거 제귀대명사, 자기 자신이란 뜻이잖아, 그치? 즉,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 우리는 뭐 셀카라고 표현하는, 뭐 셀피라고 영어에서 표현하는, 그래,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이 주어입니다. was difficult, 어땠다? 어려웠다. 그리고 또 not often done, 자주 행해지지 않았다. 얘 봐라, was라는 비동사가 있어서 앞에는 difficult라고 형용사를 썼어, 보어로, 그치? 그리고 뒤에는 그 was 뒤에 또 딸려 있는 거야. not often done, 자주 행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수동태인 거야. was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was not done 이라고 수동태 됐어?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사람이 아니고 사진 찍기이니까 행해지다 라고 써야 되잖아, 수동태로.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어려웠고 그리고 자주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겠지. 이런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해서 굳이 내가 내 얼굴을. 자, however, 그러나, 하지만, the smartphone made it so convenient and popular. 와, 중요하다. 이거 봐. 스마트폰이 만들었어. 이제는 이제 O형식 메이크인 거 알겠고, 요 이시 가목적어인 거 알겠어. 그럼 진짜 일단 목보는 convenient하고 popular 이라는 형용사. 요 포인트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봐. 투부정사가 안 보이는데. 오, 그렇지. 여기서는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대절이 진목이야. 그래서 표시를 또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네. 스마트폰이 대절의 내용을 편리하고 대중적이게 만들었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되겠죠. 스마트폰이 이 목적어를 편리하고 대중적이게 만들었어요. 대절 좀 기니까 이제 대절 안을 들여다봐야지. 뭘 그렇게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만들었는지. 자, 대절 안의 주어는 taking. 다시 또 동명사가 또 대절 안의 주어야. 사진 찍는 것은, 근데 of oneself니까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은, 근데 or a selfie 요건 그냥 우리 동격의 or이라고 하면 돼. 즉 같은 거야. 즉 자기 자신의 사진 찍기, 즉 셀피는 이 말이다. 됐어?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 즉 셀피는 대절에 이제 주어 나오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is 됐어? taking이 주어, is가 대절 안에 동사. is now, 지금은 뭐이다 그러는데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그것도 나오네.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자, 그러면 가장 흔한 타입들 중 하나예요 이러는데 무엇의 타입이요? photography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는 가장 흔한 사진 촬영의 타입들 중 하나입니다. 요게 대절의 내용인데요. 됐니? 잠깐만, 이런 큰일 날 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객님. 이거 목보가 아니었고요. 이 대절을 편리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것 봐. 이걸 동그라미 쳐야 되네. 이런 so 대신에 so 대꾸문이었어. so 대꾸문이었어. 자, 그래서 다시 볼게. O형식의 make인 거는 맞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시 가목적어가 아니라 얘 그냥 목적어고 얘가 가리키는 게 있어. 그래서 목보로 형용사를 쓴 건 맞았고 뒤에 대절이 그래. 대절을 편리하게 만든 게 아니라 대절이 그 결과, 이거 so that 구문이야. 중요하네요. so that 표시했어. 그러면 요 is은 가리키는 게 있겠네. 스마트폰이 그거를 되게 편리하고 유행하도록 만들어서요. 여기서 그거는 앞에서 말한 뭐하기? 그래, 셀카 찍기, 자기 자신의 사진 찍기, 그걸 가리키는 거네. 그래서 요 이시 가리키는 거 찾아 쓸 수도 있어야 돼. 표시하자.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요거요.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자기 자신의 사진 찍기, 그걸 가리키는 이시였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걸 너무나 편리하고도 대중적이게 만들어서 대신 그래서 그 결과야.
예전에 그냥 카메라 있을 때는 셀카라는 개념도 없었고, 물론 셀카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야. 최초의 셀카는 1800몇 년도에 누가 찍었어. 정말 사진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게 그게 세상 최초의 셀카거든. 그래서 셀카가 없진 않았지만 스마트폰이 그 셀카 찍기를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만들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무나 편리하고 대중적이게 되어서 이댓은 그래서 그 결과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진 찍는 거, 다시 말해 셀피가 이제는 뭐가 됐다고? 인터넷에 있는 가장 흔한 그런 포토그래피의 타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 너무 많은데.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라서 너 타입스라는 요 S에도 동그라미 별표 좀 해줘야 돼. 요거 복수형으로 쓰는 거 중요하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그래서 얘도 지금 최상급 쓴 거잖아. Common의 최상급. The most common이라고. 우리 one of the most,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표시를 안 할 수가 없겠다. 그치? However 뒤에 나오는 요 문장. So that 구문이야. 제일 큰 틀은 so that 구문이야. 너무나 땡땡땡 해서 대시 그래서 그 결과 하는 so that 구문. 자, 이거도 통으로 암기. 별도 좀 달아주면 좋겠다. 여기서 is의 주어가 뭐예요? Taking요. 이건 대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예요. 그 결과를 나타내는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색 이 부분이 다 대절이지. 그 대절 안의 주어가 taking, 동사가 is. 대절 안의 주어가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 즉 다시 말해 셀피가 이게 주어라고요. Taking. 그래서 is입니다. 됩니까? 자, 그 다음 문장. It can be said. 엄마야, 중요한 거 또 나왔다. 그것은 말해질 수 있어요. 이래. 일단 우리가 be said처럼, 그러니까 is said, is believed, is thought, 뭐뭐라고 생각되어지다, 말해지다, 믿어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이거 수동태인데 원래 능동태면 그 이런 거야. 사람들이 can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라고?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능동태 문장으로 쓰면 원래 문장 이랬을 거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절이라고 말해요, 대절이라고 믿어요,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그런 문장들을 수동태로 고친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로 고치는 원래 방법은 뭐지? 목적어를 주어로 땡겨와야 되지 않아? 그러면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대절이니까 대절 이걸 주어로 땡겨오겠지. 그리고 동사는 BPP로 쓰면 수동태가 되겠지. 근데 우리 대절 같은 게 주어일 때 대절을 주어로 바로 그렇게 쓰냐? 아니고 보통 뭘 쓰지? 그래, 가주어 is을 쓰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is은 가주어고, 그래서 그것이 말해질 수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is은 가주어고요. 그러면 대절을 진주어로 뒤에 달아줬거든.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 놓은 문장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It is said that 같은 거, it can be said that 같은 거, 이런 거 주어 동사가 지금 두 개 있죠. 전체적으로 복문이야, 복문. 그러니까 문장이 복수로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복문이라 그러거든. 그럼 우리 이런 복문은 단문으로 고치는 거 하잖아. 너 it seems that 구문 같은 것도 왜 seem to 구문으로 고치고 많이 하지. 얘도 똑같아. 이걸 놓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이 이걸 놓치지 않으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단문으로 고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이거 항상 it이 있고요, 또 대절이 또 있고요, 이런 것들 단문으로 어떻게 고치더라? 주어 동사 이제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대절을 없애야 된다는 건데, 그럴 때는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아예 문장 전체 주어로 빼오면 되잖아. it 같은 가짜 주어 날리고. 그러면은 뭘 주어로 땡겨 쓰자? 그렇지, the smartphone. 제가 그냥 주어로 나오면 돼. 그러면 스마트폰이 일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smartphone. 자, 동사는 그러면 can be said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엔 대절에서 이제 주어를 빼왔거든. 주어 뒤에 있던 이 동사, 얘는 대절을 어떻게 벗겨내지?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우리가 이렇게 단문으로 빼올 때는 어떤 꼴로 빼오더라? It seems that 구문에서 너 he is rich 이러면 he seems that을 또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또 복문인데 that 쓰면 뒤에 또 문장 써야 되는데 that 없애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던 이 동사를, 그러니까 동사를 동사꼴로는 빼오면 안 되겠지. 그럼 쟤를 어떤 꼴로 that절을 밖으로 빼올 수 있을까?
이거 기억 안 나? 대절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it seems that 뭐 he is rich. 너 이거 단문으로 고쳐봐. 이러면 대절 안에 있는 주어 he를 이렇게 주절의 주어로 빼와서 he seems 하면 여기 is rich 쓸 거야. 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쓰지 않아? 아 seem to 구문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절을 없애고 그걸 단문으로 고친다 그럴 때는 항상 to 부정사를 이용한다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to 부정사꼴로 우리가 이렇게 대절 밖으로 빼와서 그렇게 해서 단문으로 고치거든. 그러니까 it seems that 같은 구문 우리가 seem to 구문으로 왜 seem to 구문으로 고친다 하잖아. 자 그래서 얘도 그러면 여기 대절 안에 있던 동사 let's 걔를 대절 밖으로 빼올 때는 to 부정사로 뺍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자? to let 이거잖아. to 플러스 동사 원형. 물론 너는 이걸 빼올 때도 생각할 점은 하나 있어. 단순 부정사로 쓸 것이냐 완료 부정사로 쓸 것이냐 그거는 생각해야지. 자, 얘 시제 뭐죠? 현재 시제요. 주절의 시제 뭐니? can. 현재지 현재. 얘도 현재네. 같네요. 그래 이렇게 주절이랑 대절이랑 시제 같을 때는 그냥 단순 부정사로 빼오면 돼. 그래서 to let 했어. 근데 만약에 이 대절 안이 현재가 아니라 얘는 과거인데요 이럴 수 있겠지. 주절은 현재인데 얘는 과거예요. 혹은 주절은 과거인데 얘는 대과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주절보다 얘가 더 이전 시제라면 그렇다면 어떤 to 부정사? 그럴 때 이제 완료 부정사로 빼오면 돼. 완료 부정사는 어떻게 써? To have PP. 그렇지. 그래서 그것만 활용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걸 단문으로 고쳤더니 The smartphone can be said to let everyone use photography. 나머지는 그냥 쭉 쓰면 돼. 이렇게 단문으로까지 전환할 수 있어야 돼. 아, 물론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는 그냥 능동태 문장일 때는 그냥 사람들이 can s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절이라고. 원래 처음 능동태 문장은 이거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네가 다 고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됩니까? 이 내용을 they can say that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를 수동태로 고친 게 it can be said that.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한 번 더 단문으로 고쳤더니 요렇게 대절 안에 있는 요 스마트폰을 아예 주어로 땡겨와서 할 수 있겠어? 해야지 뭐. 아, 우리 내용 아직 해석 덜 했거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 봐야지. 스마트폰이 let 한다고? let이 뭔데요? 하게 하다인데 중요한 건 제 사역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우린 뭘 봐야 되냐? 그래 목보로 동사 원형 썼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use 얘도 포인트죠. to use 아니죠. using 아니죠. use 원형 쓴 거 사역 동사의 목보라서.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는데 뭘? photography 사진 촬영 사진 기술 이거를요. 근데 as 뭐로 사용한대? 전치사 as니까 이건 자격 나타내죠. 뭐로 사용해요? a tool 도구로서. 근데 for self-expression, 무슨 도구?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로서. 됐어? 그래서 이 문장 표시했어? 아, 참 이과에 되게 중요한 문장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중요하다. 표시해라. 자, 가보자. 자, the smartphone also enables. enable 보는 순간 너는 또 이걸 적어야지. 오, 얘 5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목보는 to 부정사야. 이렇게. 그래서 enable의 목적어로 together 끝이 아니야. report and spread까지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원형 지금 세 개가 병렬 구조로 그치? to 뒤에 gather 하는 거랑 report 하는 거랑 그리고 spread 하는 거랑 이걸 다 할 수 있게 해줬대. 뭐가? 스마트폰이. 자 스마트폰은 또한 ordinary people이 목적어야.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gather하고 report하고 spread 하도록. 근데 gather과 report와 spread의 공통 목적어는 여기 나와 news요. 그러니까 뉴스를 모으고 뉴스를 보도하고 또 뉴스를 퍼뜨리고. 됐어? 이걸 다 가능하게 했어. 근데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를 뭐뭐 하지 않고죠. relying을 하지 않고요. rely가 뭐 하는 거야? 의존하다, 그치? rely on, 어디에 의존하다, depend on, 또 뭐 있지? count on, 다 똑같다. 자,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mainstream media.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방송사에 제보하고 신문사 기자 부르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 말이야. Such as 나오네요. 그래 주류 미디어라는 것에 예시 나와요. 뭐 같은 거요? 신문 또는 텔레비전 같은 그런 주류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진 거야. 스마트폰이 생기다 보니까. 자, this practice is called 우리 practice 단어 뜻 이 다이어로 좀 봤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무슨 뜻이냐? 물론 연습도 있었지만 또 뭐 실행, 관행, 뭐 행함 이런 것들 다 practice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함은 뭐 행위 정도로 할게요. 뭐 실행 같은 뜻이야. 이러한 행함이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불립니다? Citizen journalism. 이게 바로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린데 이러한 행태가. 자, 그다음에 thanks to 나왔네요. 이거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이지. 그래서 좀 좋은 거일 때 thanks to 쓰고요. 물론 같은 뜻으로 because of 같은 거 써도 되겠죠. 뭐뭐 때문에 같은 citizen journalism 덕분에 자, 이런 시민 저널리즘 덕분에 inappropriate 하거나 inconsiderate 한 그런 행동들이 그랬는데 오 형용사 두 개 좀 눈여겨보자. 일단 둘 다 in 붙여서 반대말이 되었어. 얘는 무슨 뜻? 그래 적절하지 않으니야 부적절하니야. 근데 얘는요 이거 considerable 하고 내가 좀 비교해라 구별해라 했던 거 기억나니? 왜냐하면 consider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considerate도 있지만 considerable도 있었기 때문에 뜻 달라요. 둘 다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얘는 무슨 뜻? 위에 거는? 그래 얘는 사려 깊은이야. 근데 considerable 하면 얘는 상당하니야 다르죠. 그래서 이거 바꿔 쓰거나 할 수 없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려 깊은이라는 considerate 그거 앞에 in 붙었으니까 그거의 반대말 좀 사려 깊지 못한 분별력 없는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부적절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거의 예시가 또 나와. Such as 예를 들어 뭐 같은 leaving one's pass, droppings on the street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abusing a bus driver 이라든지 요까지 예시였고요. 자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thanks to는 그냥 덕분에니까 요까지는 부사구고 주어는 뭐야 이 문장의 주어는? 이런 행동들이 주어인 거 알겠냐? 부적절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지금 주어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search as에서 그 행동들의 예시가 여기까지 나와 있었던 거잖아. 내가 쌍콤마 있으면 쌍콤마는 빼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딱 보여. behaviors가 주어니까 동사가 are 바로 탁 연결돼서 보이잖아. 이거 수일치 중요해. behaviors가 주어고 그래서 동사 are 있었어. 자 그럼 부적절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 그랬는데 예를 들어 뭐 같은 행동들이요? 누군가의 애완동물의 드로핑을 배설물을 leave 남겨두는 거야. 어디에다가? on the street 길거리에다가 자기 강아지 응가 안 치우고 그냥 가는 거 그런 행동 아니면 abuse 하는 거요. abuse 뭐 하는 건데 이거? 학대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건데 버스 드라이버를 학대하는 뭐 때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such as라는 요 as 전치사니까 요거는 참고로 동명사로 living이나 또는 abusing 같은 이라고 동명사 두 개 예시로 든 거야. 이런 것 같은 바로 요런 행동들 얘가 주어야. 이런 행동들은 are quickly photographed 어떻게 된다고? 빠르게 photograph 됩니다. 수동태네. 사진 찍힙니다 이 말이잖아. 이런 행동들이 찍혀요. 그리고 reported 돼요. 요것도 지금 pp 두 개가 end로 연결된 거 보이죠? 사진 찍히고요. 요거는 pp죠. 그리고 and 뒤에 것도 pp야. 보도가 됩니다야 온라인으로 막 보도가 된대. 온라인상에 알려진다는 거지. 보고가 된다 이 말은. 요것도 pp 두 개 병렬 구조까지 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문장 서술형 대비죠. 자, 문장이 좀 길기도 했고 일단 thanks to로 시작해서 땡땡 덕분에 시민 저널리즘 덕분에 큰 구조는 이래. 이 행동들이 어떻게 됩니다. 단순해. 행동들이 찍힙니다. 보도됩니다. 라는 그 문장이었는데 꾸며주는 말들, 뭐 search as 같은 거 이런 삽입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문장이 조금 복잡하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통으로 암기. 그 다음, internationally, 이제 국제적으로 citizen journalism은, 시민 journalism은 has played a crucial role. 우리 어떤 역할을 하다 그럴 때 동사 play 쓰기로 했잖아. play a role, 그게 바로 역할을 하다인데
크루셜한 역할을 했다고? 크루셜, 그래 중요하냐. 중요한 역할을 했대. 해브 PP니까 뭐 해왔다 정도로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해도 괜찮겠네. 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in ing, ing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in ing는 그냥 할 때라고 해석해도 돼. 뭐뭐를 함에 있어서야. let 함에 있어서. Let the world know. 세상을 알도록 하게 하다니까 세상에게 알린다라는 거지. 그지? Let the world know. 물론 let은 당연히 여기서 사역 동사이고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know는 또 원형 썼어. 그래서 이런 것도 let 때문이구나. 사역 동사의 목보라서 이 know는 원형. 자, 그러면 세상으로 하여금 뭘 알게 함으로써 realities. 현실이다. 그치? 현실. 또는 실체. 뭐 실제라는 것도 있어. 근데 of 무엇의 실체요? Major world events. 그러니까 주요한 그런 세계의 어떤 사건들. 또 예시 나오네요. Such as 예를 들어 뭐 같은 거요? Earthquake in 너희는 모를 거야. 옛날에 그 IT에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도 많이 죽고 전 세계가 도와주고 막 엄청 구호활동 오래 하고 그랬거든. IT라는 그 섬나라가 있어. 자, 그래서 IT의 지진과 또 뭐 아랍의 봄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뭐 이거 프라하의 봄에서 나온 말이야. 아랍의 봄. 우리도 뭐 서울의 봄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독재에 맞서서 이제 뭐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 무슨 봄 이렇게 도시 이름 붙이고 있었어. 그래서 아랍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든지 IT의 지진 같은 자, 그런 세계의 메이저 어떤 사건들, 이것들의 실체, 이걸 전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시티즌 저널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걸 TV 같은 데서 방송 안 해주면 옛날에는 그래서 왜 언론 통제해버리면 몰라. 세상이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몰라. 그지? 뭐 용감한 기자 한 명이 막 이렇게 르포 취재해갖고 알리면 알려지지. 근데 요즘엔 어때? 요즘에는 다 아무나 시민들이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 다 찍어서 이렇게 뿌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아랍의 봄 일어났을 때 나라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했겠지만 시민들이 이제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니까 다 찍어서 알리고 지금 이렇게 뭐 참상이 심해요 해서 사람들이 뭐 알게 되고. 자, 이제 본문 5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힘을 내요. 자, by any measure. 그러니까 그 어떤 measure로도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이런 뜻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뭐 어떤 그 뭐 수단이나 기준으로 봐도 이 말이야. 아무리 봐도 the world today,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is far different from. 되게 다르다 이 말이야. 뭐랑 우리 뭐랑 다르다 그럴 때 different는 from 쓰죠. 뭐랑은 달라? The world. 세상과는 달라. 그런데 무슨 세상? As it was in the film. 아르고. 오, 이거 다시 초반에 나왔던 그 아르고라는 영화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그 영화 아르고에서의 그 세상. 그 세상과는 되게 다르다라는 거고. 요거 as it was 같은 요런 표현. As it is, as it was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형을 쓴 게 그 영화 아르고에서의 있었던 그대로의 그 세상, 과 오늘날의 세상, 이건 다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as it was는 영화 아르고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세상 말해서 그래서 과거형으로 썼다. 그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 이 오늘날의 세상은 그 세상과는 매우 다르다고요. 자, there are 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복수형이 있나 봐. 그러네. photographs가 있으니까 여기 are 썼다. 자, 뭐가 있다고요? 무한히 더 많은 사진들이 있다. 우리 infinite 한 게 무한한이잖아. 근데 infinitely 했으니까 무한하게야 이건. 자, 더 많은 사진들이 있고요. and 또 뭐도 있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amateur photographers도 있어.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도 있다는 거지. now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고 뒤에 then은 왜 나왔냐면 앞에 more 있어가지고 비교급이잖아요. 더 많은 그랬으니까 then 뭐보다는요. there were 40 years ago 40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는요. 요것도 사실은 40년 전에 were 뒤에 이제 뭐가 있었겠니? photographs and amateur photographers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생략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there were 써야 돼. 그런 사진들, 사진 작가들이라는 복수형 명사. 40년 전에 그것들 혹은 그들이 있었던 것보다 라고 해서 비교 대상으로 된 뒤에도 그래서 there were 쓴 거. 주의. there were 뒤에 있어야 될 그 주어가 바로 photographs, photographers 이거이다. 됐나요?
자, some people worry that. 아,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걱정해요. 뒤에 나오는 대절은, 그러니까 대절할까봐 걱정하는 거다. 자, 어떤 내용을 걱정하는지 대절을 봅시다. These changes가 대절의 주어구나. 이러한 변화들이 have made us,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근데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었니? preoccupied 라는 PP가 쓰였네. occupy가 원래 뭐 하는 거야? 점령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occupied니까 이거는 뭐야? 점령된 거지. 근데 pre까지 붙어가지고 요거는 미리 점령이 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선점, 우리 선점하다 이러지. 미리 자리 같은 거 차지하는 거. 선점이 됐다라는 표현. 근데 사람인 우리가 선점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전념,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무엇에 전념하게 됐다고요? Taking pictures and flooding the internet with too many 이미지까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사진 찍는 것에 너무 몰두하게 됐어. 너무 여기에만 전념하게 된 거야. 그리고 flooding에, flooding은 뭐 하는 거니? 원래는 뭐 홍수, 물 같은 게 넘치고 범람하는 게 flood잖아. 뭐가 넘쳐난다는 거냐? 인터넷이 뭐로 넘쳐나? Too many unimportant images. 그러니까 인터넷이 중요하지 않은 너무 많은 이미지들로 넘쳐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이 변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걱정을 한다는 거야. 걱정하고 잠깐만. 됐지? 특별히 모를 만한 거 없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PP로 쓴 거 좀 주의를 할게. 우리라는 목적어를 요런 상태가 되게끔 만든다 해서 못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와 occupy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우리가 점령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점령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PP를 썼고 요 end는 두 개 연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동명사 두 개요. with라는 전치사에 걸려 있으니까 taking 하는 것 그리고 flooding 하는 것 뭐 이렇게 되겠지. 됐고요. 그리고 flood 뒤에 지금 목적으로 인터넷 쓰고 with를 썼잖아. 그래서 요거는 flood A with B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A를 넘치게 하다라는 건데 무엇으로? B로. B가 재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넘치게 하다. B로. A를 B로 넘치게 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쓸데없는 이미지로 넘치게 한다라는 거지. 자,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There 뒤에 비동사는 있다. 근데 may 넣어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뭐가 있어? Some truth가. 그러니까 약간의 진실. 약간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속에, 그 점에. But,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점이라는 that은 방금 앞에서 그 걱정했던 대절 말이야. 됐어? 사람들이 요 대절의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 물론 그래, 그 대절 내용 속에 약간의 진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진짜 우리가 너무 사진 찍는 것에 막 몰두하게 되고 쓸데없는 이미지가 너무 넘쳐나게 되고 그래, 그 대절이라는 내용에 일부 그래 진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But, 하지만 it cannot be denied. 그거 deny 될 순 없어. 이래. deny가 뭐 하는 거니? 부정하다, 부인하다. 그거 부정될 수 없어. 그게 뭔데요? 대절 아니겠어, 그지? 대절의 내용이요. 볼까? That technology today has made photography an essential part of our culture. And 하고 대절 한 게 더 나오네. 첫 번째 대절 보자. 과학기술, 오늘날의 기술이 has made,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다,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사진기술, 사진찍기, 사진촬영, photography인데 뒤에 목보봐. An essential part. 목보도 명사야. make는 목보로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쓸 수 있지. 물론 사역동사 make라면 우리가 동사 원형도 목보로 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사진 기술을, 사진 촬영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대. 사진 촬영을 이런 부분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의 필수적인 부분이요? 우리의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 사진 찍기를, 사진 촬영을 우리 문화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대절이고요. 이 대절의 내용과 and, 그리고 대절 하나 더 나와. 그리고 또 it has altered, 그것이 뭐했다? alter 해왔대, 바꿨다는 거야. 뭘요? the way, 방식을, 물론 뭐하는 방식?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관계부사절이죠.
how나 뭐 in which나 그런 것들이 여기 생략되어 있겠지. 이게 두 번째 대절이야. 어쨌든 이런 대절의 내용 그거 cannot be denied. 뭐 할 수 없어? 그거 부인될 수 없어요. 이 대절의 내용들 그거 부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it은 가주어이고요. 진짜 주어는 요 대절이야. 그러니까 전체 다 요 that and 요 that이라고 썼지만 이게 진짜 주어. 이 대절의 내용이 부인될 순 없습니다. 하고 끝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거 서술형 나올 만한 게 되게 많았어.